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은 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법한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신 캡틴잭 강영우님과 함께 머리속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방금 캡틴잭님의 머리 어떻게 보셨나요?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옆머리가 조금 붕 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정리하고 또 그에 맞춰서 머리 라인을 교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보면서 캡틴잭님의 브랜나루 안쪽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느껴져서 너무 티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에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머리카락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 갑자기 길이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가지고 와서 다듬어주면 기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방금 상황에서 앞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앞머리를 내렸을 때 옆머리와 앞머리 구간이 비어있어서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커트를 시켜준다면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끝났을 때 예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된 머리 상태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화면에 잡히는 기준으로 왼쪽 머리는 내려오면서 라인이 깔끔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지만 오른쪽 머리는 머리 라인에 맞춰서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옆머리를 다듬을 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짧아지게 다듬어주면 옆머리가 더 깔끔하게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쪽은 깔끔하게 보이는데 반대쪽은 옆머리가 얼굴을 가려버려서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녹아내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제거할 겁니다. 물론 미용사분들마다 생각하시는 예쁜 머리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좋아하는 방식이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향대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평소에 미용에 관심이 있거나 스스로 꾸밀 줄 아시는 분들은 차이가 많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펌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 뒷머리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운펌을 할 거고요. 펌에 쓰이는 약품을 뒷머리에 먼저 바르고 그 아래로 내려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머리가 예쁘게 나오려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있는 게 좋은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기는 거북목 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말이죠. 여튼 뒷머리를 다 정리를 했으니 이제 앞머리를 손볼 차례입니다. 앞머리가 곱슬기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한쪽으로 휘는데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한쪽으로 휘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머리도 같이 교정해주겠습니다. 휘었던 머리를 약간 펴준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펌을 할 때 파마지를 붙이는 이유는 뜬 상태로 펌을 하게 되면 머리 상태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마지로 고정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보통 20분 정도를 대기를 하고요. 아까 펌약이 뒷머리에 잔뜩 들어간 상태로 잘 고정되라고 종이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약이 머리카락 속에 잔뜩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이 머리카락 속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머리가 꺾여져서 머리카락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똥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머리카락 꺾이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약품을 헹궈서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모양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제 머리카락 헹궈줘야 되는데 캡잭님이 잘생겨서 이 좀 구도를 이쁘게 잡을 거예요. 네, 이제 마음에 드네요. 자, 머리를 헹구고 오니까 앞머리 모양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휘었던 머리가 펴지니까 눈을 좀 덮을 수 있도록 길어졌고요. 그리고 뒷머리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머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라진 뒷머리 라인을 정리할 건데요.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라내고 다듬어 주면서 예쁜 머리 라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캡틴잭님의 뒷머리 끝부분이 숱이 없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색 차이가 확연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가위를 세로로 직접 넣어서 숱을 빼줬고요. 최대한 동일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 끝선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볼륨을 결정할 볼륨선을 만들어줄 건데 이 형태에 맞는 볼륨선을 만들어주려면 더욱더 형태가 살기 때문에 맞춰주면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앞머리를 봐야 할 차례인데 이 앞머리가 거울을 봤을 때 페이스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요. 앞머리를 다듬으면서 계속해서 라인을 맞춰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오던 앞머리의 길이를 다듬어준 다음에 머리카락을 툭툭 털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번에 쫀득님과 영상을 찍었을 때는
스왈로 스타일을 만들어봤는데 캡틴잭님의 머리 스타일은 약간 스왈로 스타일이 없어도 모양이 잘 나오더라고요. 존드가 미안하다. 그치만 어떡하냐. 얼굴.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머리 라인을 정리해주겠습니다. 머리 라인을 정리하는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아마 처음에 분위기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저 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대한 뿌리 교정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머리가 산발이 되지 않고 차분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뭐 물론 폭풍이 불면 어쩔 수 없겠죠. 네, 오늘은 캡틴잭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얼굴이 워낙 잘생기신 편이라서 헤어스타일을 잘 받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금강연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